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흙에서 키우는 호접란의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 2년 전이요. 2021년 7월 30일 날 호접란의 수태를 다 제거하고 흙으로 키우기 시작한 그런 개체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진 따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정도 키워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보고요. 화분을 조금 더 큰 곳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빳빳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굉장히 잘 자라 있어요. 옆에 있는 얘는 다이소 재료로만 키우던 호접란이에요. 얘랑 같은 품종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년 넘게 바크에 심어서 분갈이를 안 하고 키우다 보니까 점점 세력이 안 좋아져서 잎도 작아지고 꽃도 굉장히 작아졌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흙에서 키웠는데 잎이 정말 잘 크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꽃대에서 엄청나게 큰 꽃도 이렇게 피워줬습니다. 사실 봄에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워줬었는데요. 제가 그때 조금 바빠서 꽃사진은 따로 못 남겼습니다. 그래도 꽃대를 보시면 굉장히 굵은 꽃대가 하나 올라와 있고 곁꽃대도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많은 꽃을 피웠었거든요. 꽃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존에 화원에서 사왔을 때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잘 성장을 한 것 같은데 과연 화분 안에도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접란을 가장 쉽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토분에 수태를 사용해서 키우는 거예요. 토분과 수태를 이용해서 호접란을 키울 경우의 장점은 물 주기가 쉽다는 점이에요. 이 수태는 바짝 마르게 되면 파스락파스락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마르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물을 주면 과습 걱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물 주기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수태는 양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호접란이 많은 양의 비료 성분, 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료를 잘 챙겨주면 잘 성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비료 챙겨주는 게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혹은 너무 과비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접란의 비료를 챙겨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만 잘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호접란을 흙으로 키워보니까 과습 걱정도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흙 안에 양분이 많다 보니까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파리가 살짝 누렇게 뜨고 구멍과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너무 창가 근처에 키워서 빛이 강해서 살짝 화상을 입은 것 같고 요거는 달팽이가 이렇게 긁어먹은 흔적이에요. 그러면 화분을 엎어서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다가 이렇게 뿌리 생장점이 툭 하고 잘려졌는데요. 요런 경우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새로운 뿌리가 자라 나옵니다. 바로 한번 엎어보도록 할게요. 슬립분 아래로 뻗어나온 뿌리 때문에 호접란이 뽑히지를 않아요. 요거는 가위로 조금 잘라줘야 할 것 같아요. 뿌리가 워낙 굵다 보니까 이 슬립분의 구멍이 완전 커져 있고 벌어져 있습니다. 가위로 조금 잘라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상한 뿌리도 있고 정말 튼튼하게 자란 뿌리도 있어요. 이 흙은 지금 한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2년 전에 흙으로 처음 심고 작년에 한번 분갈이를 해준 상태인데 이 정도면 이제 흙의 양분도 많이 없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살짝 털어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른 식물과 다르게 호접란의 뿌리는 굉장히 이렇게 굵고 그래서 흙을 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아래서부터 살살살살 흔들어서 묵은 흙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흙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 이렇게 굵게 자란 뿌리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삐쩍 말라버린 죽은 뿌리들만 살짝 정리를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 중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환경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노화돼서 죽은 뿌리로 보입니다. 저 밑둥에서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건강한 뿌리만 남기고 모두 잘라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꽃대도 잘라줄게요. 호접란의 꽃대는 이제 10월에 꽃눈 분할해서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아래에서 잘라줍니다.
지금까지는 슬릿 화분에서 이 호접란을 키웠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밑부분에 구멍이 많다 보니까 뿌리들이 많이 삐집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큰 토분에다가 심어서 뿌리가 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키워볼게요. 토분 안에 분망을 넣고요. 흙을 배합해서 넣어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정말 일반 흙으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원예용 상토가 5 정도 들어갑니다. 50% 정도의 원예용 상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5%의 오키아타 바크가 들어가요. 뉴질랜드 숙성 바크라서 오랜 시간 지나도 이 바크가 바스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섞어서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수분을 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잘 빠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냐초도 25%를 넣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이용 상토가 반절이고 바크와 사냐초가 또 반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훈탄을 조금 섞어줄 건데요. 이 훈탄은 왕겨를 태운 건데요. 이걸 조금 넣어줬을 경우에 살균 작용을 조금 도와줘서 뿌리가 썩는 것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훈탄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이 흙이 약간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조금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조금씩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큰 화분 기준으로 반 숟갈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계량을 하였습니다. 이걸 섞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딱 봐도 물이 정말 잘 빠지게 생겼죠. 이런 흙을 이용해서 호접란을 키워보는 거예요. 다른 식물을 심을 때처럼 흙을 먼저 넣고 호접란을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호접란의 뿌리를 화분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흙을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삐져나온 뿌리들은 이렇게 집어넣다가 툭 분질러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뚝뚝 부러져도 계속 성장을 이어나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걸쳐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이감이 높은 화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흙을 여기까지만 부어줄 거예요. 물론 호접란을 약간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심으면 외관상으로는 훨씬 예쁘지만 나중에 물 줄 때 막 흘러넘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과 잎 사이 겨드랑이에서 새로운 뿌리들이 계속 자라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깊게 심어놓으면 2년까지는 분갈을 안 해줘도 새뿌리가 이렇게 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잎이 또 자라나오고 뿌리가 또 자라나오면은 살짝 복토를 해서 이 흙 수위를 높여줘도 굉장히 좋겠죠. 그럼 흙을 넣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호접란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구입한 원종 호접란이에요. 루덴만니아나라는 품종인데 이것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원종 호접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엔 덩치가 화원에서 파는 호접란에 비해 크지는 않아요. 이것도 숯에 다 털어주고 같은 스타일로 롱토분에 심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종 호접란이 자라던 수태를 다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그런데 원종 호접란은 아직은 흙에 심어서 키워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이 원종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화원에서 파는 호접란에 비해서 살짝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종 호접란을 흙에 키워보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잘 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것들은 그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흙 다 채워주고 오도록 할게요.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화초 물 주는 것처럼 똑같이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이 정말 금방 빠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흠뻑 줘서 이렇게 물이 차오른 다음에라도 바로 물이 쑥쑥 빠집니다. 이만큼 물도 잘 빠지고 이제 이 식재 사이로 공기들도 잘 통해서 호접란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창가에다 두고 또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호접란 흙으로 한번 키워보시고요. 또 꽃대가 올라와서 멋진 꽃을 피우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